폭염에 취약한 이웃들이 보다 건강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충남 홍성에서 따뜻한 손길이 전해졌습니다. 자세한 소식 노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6일 대한적십자사 홍성지구협의회에서 취약계층 여름맞이 복날키트 나눔 행사와 명예지부회장 위촉식이 진행되었습니다. 홍성지구협의회는 중복을 맞이하여 군내 11개 읍면동 취약계층에 삼계탕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 복날키트 전달 행사로 대체하였고 흙석이 재난지역 계층을 위해 선풍기 170대를 기부하였습니다. 이날 이용록 홍성군수는 대한적십자사 홍성지구 명예지부회장으로 위촉이 되었습니다. 홍성군에 있는 어려운 이웃 또 소외계층들을 우리 군에서도 발굴하고 찾아내고 또 우리 봉사원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한 홍성을 만들어내는 데 온갖 열정을 다 바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대한적십자사 홍성지구협의회 황정혜 회장은 봉사원들에게 감사하며 봉사원들이 없었다면 이 자리가 없었을 것이라고 전하며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복지TV 뉴스 노혜림입니다.